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속에서 그 죽음의 먼지 속에 그 먼지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 가운데 그 마른 뼈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당장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이 이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오늘도 베드로는 말하지요. 빌라도가 죄가 없어서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결정한 것을, 베드로가, 아니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 없다고, 죽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처음 이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채찍질하고 놓아주리라, 그렇게까지 빌라도가 간절히 얘기했는데도 결코 그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내 심령,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공생의 전체를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청했다고,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너희를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한결같은 주님의 소원, 그 사랑이 그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에게 스며들기를,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세워주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니 이제는, 아니 말 안 해도,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눈짓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그냥 그렇게 성경에 세 번이라고 그냥 기록된 거지만 아마 주님은 지금도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3만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왜 물으시죠?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함께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와 함께 하니? 내가 네 안에 있니? 네가 내 안에 있니?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있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기를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니? 이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 그러하외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에도 그럴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의 근심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그 안타깝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천국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평생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명령을 남기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그치요? 아니 우리 같은 이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님도 이미 다 준비되셔서 정말 우리 위에 임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 정말 내 속에 오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참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사시기 원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성령에 행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기가 그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 심령 속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성령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거라. 가다가 보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다 알고 있었죠.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고 가면서 동전이 있으면 동전 넣어주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나, 죄를 받나 이러면서 지나갔던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온 이후로 더군다나 그날 아침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곳을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고자 한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삶속에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는요, 그 장엄한 그 엄청난 그 성전 문 앞에 평생을 있었지만 그에게 주는 것은 쓰다 남은 동전 그거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평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내가 한 푼 얻어가면, 교회에 와서 그저 음식을 얻어갈 수 있으면, 뭐라도 좀 내가 교회에 와서 뭘 받아갈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뭔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당장에 무슨 격투장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선하게 보이던 성도들이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 문 앞에 있다고요. 미문 그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금과 은으로 장식된 높이가 23m나 되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 그럴까요?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병이는 한평생을 거기 있었지만 자기를 그 저주와 그 병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니까 참 놀랍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아니, 나는 은과 금을 원치도 않는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내게 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참 놀라워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어른이시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저기 어딥니까? 제일 처음에 천막교회를 시작하실 때 교인 5명 그저 자기 식구들에다가 사람 앞두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흙으로 단상을 만들어 위에다가 사과박스를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기 서울역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어디 어디 가면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얼마나 기도에 용한지 하여튼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는 소식을 어떻게 주서 듣고는 그 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냥 기어서 기어서 서울역에서 글쎄 그 천막 교회가 있는 곳까지 오셨답니다.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가 어떻게 있냐고 말이죠.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가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니 사람은 여기 와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게 어떡합니까? 안전뱅이를 당신이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니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안전뱅이를 기도하고 뭐 기도하니 일어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냥 확 잡아당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뼈가 부두두두두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유 목사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을 감았대.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고는 어떡하나 하는데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가 안전뱅이가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걸어댕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천막교회 하여튼 병자란 병자는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죠.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폼 잡고 내가 기도하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네가 일으켜라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일으킬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을 나타내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놀란 사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표적이 이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놀랐죠. 자기가 일으켜놓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도 놀라가지고. 또 이에 일어난 안전뱅이도 너무너무 자기도 놀라가지고 여기서 막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막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사람이 11절 말씀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래요. 붙잡았다 그래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보내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주 가운데 이 죽음의 병마 가운데 살던 그 안전뱅이가 회복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숫자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어느 한 사람을 보내줄 때 상처받은 사람을 보내줄 때 병마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보내줄 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그 감동으로 그 한 사람을 그 저주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감추려 하고 은폐하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주님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있어도 정작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하게 하심을 따라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이런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